이어서 라인 차트입니다. 라인 차트 설명이 전에 이전 에피소드에 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맷틱 틱 라벨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기중 잘 나와 있는 게 요겁니다. 코드이그젬플.net이에요. 코드이그젬플.net에 틱 라벨 포맷 매플라릿에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중 제가 찾아본 것들 중에서는 설명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간단하고 해서 예제도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실행해 보시면 돼요. 넣고 몇개 되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해 보면은 결과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나옵니다. 몇개 예제가 한세 개, 네개 정도 있으니까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섯 개 예제 있으니까 요 다섯 개는 예제 보시면은 바로 다요틱 라벨 포맷이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라인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차트 역시도 요런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요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어스와 배리언스의 트레이드오프 우리 공부했었죠? 바이어스는 모델이 너무 엉성할 때 생기는 거고, 배리언스는 모델을 우리 테스트 데이터에 너무 맞췄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배리언스잖아요. 그죠? 이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표시한 겁니다. 배리언스 이렇게 리스트, 바이어스 스퀘어드 리스트, 토탈 에러. 토탈 에러는 얘와 얘를 합친 거죠. X 플러스 Y. 그래서 집을 한 다음에 집을 하고 XY를 불러내어서 X 플러스 Y 해서 그것을 리스트로 리턴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파이썬이 정말 간결하게 잘 표시를 잘하고 있죠. 그죠?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간결하게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S 해서 enumerate variance입니다. variance의 I와 그리고 value 중에서 I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이런 인덱스만 리스트로 리턴하게 되겠죠. 그게 XS입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이 돼요. X축의 좌표, Y축 좌표, X축 좌표, Y축 좌표 세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요렇게 하는 것들은 이 라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린 솔리드 라인, 레드 닷 대시드 라인, 블루 닷 라인 표시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라벨은 이렇게 각기. 각각의 라벨입니다. 그래서 이 라벨은 여기 있는 요거예요. variance, bias, total error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레전드 있는데 레전드는 요거 뭐예요? 이 라벨이 위치하는 장소예요. 1 2 3 4 아니죠. 1 2 3 4 5 6 7 8 5는 없고 6 7 8 9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하죠. PLT Legend 해서 Location을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PLT Legend Location 로이죠. ROC 이미지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그렇죠? 1 2 3 4 그리고 5 없이 6, 7, 8, 9, 10 그 위치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LOC가 9번 위치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9번이 여기 있죠. 그죠? 만약 우리 1번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 모서리로 가겠죠. 이것을 만약 1번으로 해서 바꿔서 떨어보게 되면은 LOC의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스케트 플롯도 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스케트 플롯입니다. 그죠? 그래서 X 프렌드와 미니어처와 라벨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의 수, 온라인의 친구들의 수와 그리고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다 이런 거 되겠죠. 프렌드와 미니어처, 아무래도 친구, 온라인 친구가 많으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라벨 표시하는 거 for 라벨 프렌드 카운트 미니어처 인 집 해서 이렇게 for 문장 속에 그냥 그대로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PLT annotate label XY, 그렇죠? XY 값 넣고, 그래서 annotate는 PLT annotate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PLT annotate example 해서
메플람리 메플람리 쭉쭉쭉쭉 텍스트 앤드 애노테이션 아마 요게 조금 설명이 잘 돼 있을 것도 같고 요게 더 나을 것도 같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파이썬 메플람리 파이플랜 애노테이트 이그젬플 해서 요렇게 아주 설명들이 깔끔하게 몇 개가 나와있죠. 하나 있고 밑에 두 번째 예제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쭉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걸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걸 다 보고 있으면 언제 공부가 끝나겠어. 그냥 앞에 한 세 개 정도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보시고 PLD 애노테이터 라벨은 라벨은 어디 있나요? 라벨 라벨 프렌드 카운트 미니처 카운트 라벨 중에서 이거잖아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라벨 오고 다음에 XY 두 번째는 X와 Y의 값 저 X와 Y 이거 되고 그리고 XY 텍스트는 5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위치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포지션 잡아주고 텍스트 코디네이트 오프셋 포인트 텍스트 코디네이트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텍스트 위치할 그러니까 라벨 이 라벨입니다. 이 라벨의 위치를 잡아주는 방식이 포인트로 잡아주는 방식이 있고 픽셀로 잡아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로 잡는 것은 포인트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랭스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이고 이게 1 포인트가 몇 분의 1인치였던지 가물가물하네요. 1인치의 한 200분의 1, 300분의 1 정도가 1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픽셀은 말 그대로 픽셀이에요. 픽셀은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각각의 컴퓨터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게 픽셀이고 포인트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래서 텍스트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포인트로 하는 경우와 픽셀로 하는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픽셀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픽셀 그러면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애노테이트 그래서 애노테이트는 말 그대로 숫자에다 숫자 아니죠 문자를 표시하는 방식인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요게 A, B, C, D 이렇게 쭉쭉 좌표 이 동그라미의 위치는 X, Y 이걸로 결정을 하죠. 이게 동그라미 위치가 X, X, Y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는 5, 마이너스 5 해서 잡은 데가 여기입니다.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5, 마이너스 5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5, 5 포인트가 오고 Y축으로 마이너스 5 포인트가 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글자가 I라고 하는 글자가 X축으로 5, Y축으로 마이너스 5 포인트만큼 약간 아래쪽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죠. E로 보시면 E가 더 표시가 확실히 나죠. E로 보시면 오른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와 있죠. 그게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약간 내려와 있죠. 이게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저도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자 그리고 타이틀 붙이고 타이틀 붙이고 쇼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에 문자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A는 프렌드가 70명이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180분, 170 뭐 5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A 좌표의 값이죠. 그죠? A란 친구. 보시면 선형이죠. 그래서 친구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진다는 기보다는 많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테스트 1 그레이더, 테스트 2 그레이더에서 그레이더 점수 나 있고 다음에 스캐틀, 이건 스캐틀 플러시예요. 또 스캐틀 플러시고. 그죠? 그리고 뭐 다를 거 없죠. 그리고 보시면 좌표가 지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 자동으로 X축과 Y축의 좌표를 뽑아내는데 X축의 좌표는 테스트 1이니까 80부터 100 사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테스트 2는 70부터 100 사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게 80, X는 80에서 100 그리고 얘는
뭐 한 55부터 105 이 정도로 만들어냈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조금 기준선이 안 맞아지게 돼요. 그래서 기준선이 좀 안 맞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기준선을 맞춰주고 싶다. 그러니까 테스트 1과 테스트 2 위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이 그림의 경우에는 친구들의 숫자와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은 서로 간에 아무런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잣대잖아요. 두 개의 잣대가 다르죠. 그죠? 그런데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둘 다 같은 동일한 잣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X축과 Y축의 스케일을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 통일시켜 주는 방식이 PLT axis equal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은 잣대를 바꿔놨어요. 둘 다 60에 시작을 했죠. 얘도 60에 시작하고 Y도 X도 60, Y도 60에서 시작을 해서 100까지, 60에서 120까지 하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선형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X축과 Y축의 좌표를 스케일을 지금 이 경우에는 통일해 줄 필요가 없지만은 이 경우에는 통일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